오셨어? 아니, 안 오셨어. 소의 팽피 한 번 더 나오라 그러겠니? 응. 나도 보고 싶다. 청아랑 4인 마피아. 아, 4인 마피아? 청아인데? 벌써 꿀잼이다. 미안하지, 내가 다 씹어온 거니? 에? 아니, 아니, 아니. 너 오프닝 좀 한 달입니다. 저 나가면 숙보.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비빅.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자, 오프닝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7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존박, 내 생각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 아, 예능에 나와서 유재석 씨를 보고 제보한 동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유재석 씨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경원 씨에게 전화해서 음식 포장을 해간다. 아, 달달하군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예, 다들 각자 먹느라 바빠서. 맛있는 음식을 TV에서 발견하면 와, 내가 저거 먹으면 좋겠다. 거기까지가 한계죠. 자, 아무튼 혹시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잘 챙겨주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일요일은 눈치싸움, 말싸움에 가끔 몸싸움도 있고요. 서로 디스전까지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날입니다. 콩까지 마피아, 코너지기 홍진호 씨, 그리고 3인 마피아를 하기 위해 2년 만에 배텐을 재방문해주신 만화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됐어요. 작가님한테 설명 좀 해야 되는데. 방금 끝났어요. 길이 막히신데? 네. 오늘 좀 멀리서 강연하고 오신다고. 이것도 가죠. 아, 좀 너무. 이거 채팅창 이제 또 보여드릴게. 응? 카메라를. 뭐 갑자기? 네. 그거 자막은 바꿨어? 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세요? 너무 어렵나? 살짝. 승조 오빠 이거 보여요? 이거 내가 안 보여. 아, 안 보여 오빠가? 살짝. 형, 안, 나 안 봐도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오빠한테 왜 이제 와서 보여주려고. 아, 좀 미안해. 세상 미안해서. 이렇게 되면 딱 맞춰도 하겠네. 네. 꼴랑도 보고 있어. 1:0. 두둥둥. 그리고 짤 분리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바로 올릴게요. 이거 시간 어떡하지?
오히려 몇 시쯤 오신대? 45분 내비로 45분 도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분 지난 거죠? 다이렉트 아, 그. 지금 내 올라오고 계시는 거? 전화해볼까? 구라쟁이 구라쟁이라니 아니 말씀 다 잘 제일 잘하시고 하니까 저스트로 따면은 뒷만 나면 되지. 작가님 어디세요? 2번 방 여기. 나 여기서. 어떻게 작가님한테 설명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왜 오셨어요? 지각생이야. 길이 무지하게 막혀요. 아 죄송합니다. 맙소사. 작가님 설명. 네. 안 해도 돼요? 뭘요? 이거 룰에 대해서. 룰이요? 3인 마피아. 저번에 한 거랑 똑같은데. 제시어 있고. 예, 네, 지시어가 하나씩 있어서 녹음 그 방송 중간에 앞에 지목하기 전에 꼭 한번 자연스럽게 녹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이지 않으면 상품권 못 받아요. 마피아의 아, 대박, 경우에. 진짜... 마피아의 경우에. 아하. 시민은 안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쪽지 받으면 아, 하나 쪽지에... 룰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마피아 쪽지에는 지시어가 뭐 사과 이런 식으로 있어. 너가 뭐라고? 사과 이렇게 뭐라고? 사과! 사과? 사과 F 어, 그래서 그러면은 라디오 녹음하는 중간에는 어. 사과를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 우리한테 안 걸리면서. 와 진짜 짱이다. 그런 게 일단 있고 뭐 딴 룰도 있는데 세 분은 워낙 잘 하실 것 같아서 딴 룰 필요하시면 큰일 났네. 이따가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그냥 할게요. 성경이 어떻게 가서 해보셔가지고 한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 그 네. 저랑 박문성 의원이랑 한번 완 예 아 네. 슬픈 기억이에요. 최악의 기억이었어요. 최악의 기억. 그때가 사실 프로토타입으로 아, 해본 거라서 추했으면 잘 싸기라도 해야 되는데 추하고 되게 못 싸웠어. 추 못 싸. 추졌. 네. 추졌. 추하지만 졌다. 추하고 졌다. 아 정말. 스트레스 엄청 먹겠네요. 여기. 힘들었어요. 여기 데이터 하나 있어요. 네? 오픈에 있는 면이 있어. 네. 네, 작가님 대사. 오케이.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혀 꼬이고 발끈하고 말 많아지면서 불안 증세 보이는 모습에 익숙해져서 지니어스처럼 논리정연하게 추리를 하면 오히려 적응 안 되는 분이죠. 허술한 게 매력인 지니어스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네, 네, 네. 아 지난주에 승리를 하나 따냈습니다. 아, 2연승 중이죠. 뭘 2연승? 그 전 거는 사실상 졌다고 봐야죠. 아, 러블리즈 편은 이기면 장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3연승 할 겁니다. 아, 너무 네. 쉽게 지금 네. 연승을 얻었는데. 네, 네. 제가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이 그날 같습니다. 아, 그날 오게 올까요? 네, 오늘이고요. 네. 자, 사람의 심리를 분석한 내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천재 웹툰 작가였으나 2년 전 베텐에 출연해서 3인 마피아 게임 프로토타입 시절에 헛다리 짚은 뒤에 베텐에서는 그냥 2년 동안 마피아 게임 못하는 형으로 기억되고 있는 분입니다.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네. 홍진호 씨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그죠, 그죠. 한 3년 만인가요? 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심저격 방송 배텐에 두 번째로 출연하셨는데 딱 2년 만에 오셨어요. 2017년 4월 1일에 나오셨는데. 아, 벌써 2년이 됐군요. 예. 정말 어제같이 기억납니다. 네. 그 아픈 기억이. 네. 게스트를 불러놓고 그 정도로 농락하는 게임 처음이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굉장히 좀 취했다고. 너무 취했어요. 네. 너무 취했고 취했으면 잘 싸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주 시원하게 지고 갔죠. 네. 추 못 싸. 네, 그렇죠. 추하고 못 싸웠다. 예. 네. 그리고 졌어요. 아, 근데 네. 죄송한데,
그런 분을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제 말이 그겁니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절 부르는 겁니까? 아, 2년 동안 그 추한 감정을 계속 네.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 아니, 잊고 있었어요. 다시 기억하게 하자고. 그런 이미지에서 네.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이제 좋은 모습 한번 보여줘라. 네. 너무 안 좋은 모습이니까. 청산할지 강화할지 한번 보죠. 그래요? 그 배텐 끝나고 존박의 뮤직하이. 화요일 아, 네. 코너 고정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항상 인사하면서 네. 바통 터치하면서 가는데 항상 이렇게 화요일마다 뵈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죠. 네. 그때마다 악수하면서 그 저희 어색한 웃음이 있어요. 진 사람들끼리. 아 참고로 말씀드린 그때 저도 졌습니다. 아 같이 진 거예요? 박문성 의원에게 두 사람이 농락당했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배성재님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플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졌구나. 아. 이제는 좀 더 시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의 패배감만 기억하고 싶네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화요일마다 악수를 나누면서 2년 전에 그 쓰라린 기억. 아, 연대감을 느낄만 했는데. 저는 연대감의 악수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어색한 웃음이 아. 그냥 본인 패배감이에요. 오늘부터 어색하지 않겠어요. 네. 뭐, 과거는 과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에서 사면 되죠. 네. 네. 아, 루저스 쉐이킹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와신 상담하는 날인데 홍진호 씨랑은 더 지니어스 출신이신데 서로 잘 아는 사이신가요? 시즌은 아. 다른데요. 네네. 나이도 같고 해서 그 뒤에 사석에서 보면서 그렇죠, 제가 네. 되게 팬이 됐어요. 좋아하죠. 홍진호 씨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때 이제 출연하는 시즌은 달랐는데 네네. 저도 그때 막 깜짝 게스트로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갔다가 또 지니어스가 약간 이제 특성상 회식이 많았잖아요. 아, 매회 했죠. 회식이 매회 있으니까 회식 때 더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아. 만난 시간 비례해가지고 되게 좀 굵게 좀 친해진 맞아요. 맞아요. 동갑내기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술 친구다. 네, 근데 반갑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그 오늘 하루만큼은 그 거의 아이돌 분이 나오셔가지고 상큼한 하루를 보내는데 오늘은 굉장히 칙칙하네요. 오자마자 왜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왜 그래요? 오랜만에 또 마피아 게임에 그 남자 게스트 오셔가지고 네, 되게, 네. 되게 불쾌해하네요. 네. 반가운데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반가운데 별로다. 요약하면 그걸 또 이렇게 계속 네. 네. 반갑고 친한데 별로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뭐 질문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오로지 승리. 아 승리. 오로지 이겨야 된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저는 친해지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갑자기 마음을 닫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 배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씁쓸한 기억을 갖고 계신데, 출연을 실제로, 네. 실제로 좀 반쯤 거절하는 그런 느낌. 아, 아니에요. 어렵다.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작가님이랑 되게 친해요. 네. 그 작가님이 이게 나오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네. 나간다, 이런 생각이지만, 두려움을 가감없이 말씀드렸죠. 난 이런저런 어떤 것이 무섭다. 네, 그냥 그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그 전에 만화도 거의 심리전을 기반으로 한 만화잖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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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은 뭐 심리학으로 알고 있고, 사람의 심리나 그런 걸 잘 관찰하는 만큼, 마피아 게임이 그런 유니까 되게 자신 있어가지고 좀 무조건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 그게 보통 네. 육아 상담하는 분들이 애 안 낳는 신부님이고 이런 거죠. 보통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나 전혀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고 실제와 이론은 다르다. 그런 그럼 실제로 사람들 심리 전혀 모르나요? 오래 봐야 알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아니야 오래 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피아 게임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서로 막 속이고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보통 집니다. 아 그래요? 안경 쓴 안과의사 같은 거라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래 보면 다 알아요. 채팅창에 계신 분들 다 저 알아요. 아, 그렇죠.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대해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이종모 작가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제 내 심리 맞춰봐라. 이런 아, 스타일. 그래요. 심리학과 나온 사람들은요.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네. 그렇대요. 저도 안 해봤는데 네. 무슨 전공하세요? 물어봐서 전공을 밝히잖아요. 거의 100%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아요. 절대 알 수가 없죠. 저 지금 테이블에 이거 숫자 몇 개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사라를 던져야 되는 숫자고. 재밌네요. 네. 아 중계 못하는 배성재 같은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좀 타격이 있네요. 사람 심이 못 맞추는데 그렇죠? 아, 이 밑에 있는 거 맞추면 초능력이죠? 아, 그럼요. 그럼 마술도 맞춰요. 마술, 마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남자 게스트 나왔기 때문에 네네. 사정없이 흔들었고 아. 왜 시계를 보시죠? 아, 진짜 안 하면서. 따분하십니까? 문자가 아니, 문자가 와가지고 자꾸. 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무슨 문자를 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요. 네, 어느 쪽에 온라인을 하죠?
자, 네. 홍준 씨 혹시 뭐 또 아닙니다.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초반에 공격을 하는 방송이라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당황하지 마시라고. 여자 게스트 분이 나왔을 때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굉장히 따스하더라고요, 신호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게임 들어가기 전엔 따스한데 아. 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적응하시기 좋은 거예요.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시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오늘 좀 심하긴 하네요. 제가 먼저 좀 좋아합니다. 네. 왜 이렇게 심해요? 게스트 맞습니까? 네. 자, 지금 여기 얼음방이고요. 자, 분량 채우기 가보겠습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하고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네. 야구 선수 이종범 아니고요. 웹툰 작가 이종범 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가의 꿈을 꾹 키우고 심리 만화를 그리기 위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수능 문제 3개 틀리고 당당히 입학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2008년 소아툰이라는 생활툰으로 이름을 알리고 2009년 투자의 영화로 본격 웹툰 작가 데뷔 이후 천재 심리학자를 주인공한 심리 스릴러 웹툰 닥터 프루스트를 연재해서 독자 만화 대상 온라인 만화상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관광부상관상을 수상했고요. 2014년에는 더 지니어스 시즌3에 출연해서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암호 같은 말 문철마삼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지니어스에서의 활약이 미비했으나 워낙 웹툰의 작품성이 높아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넷센남 이미지는 어디 안 가더라고요. 네. 진짜? 어쨌든 지금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웹툰 작가 지망생을 가르치고 있고 땡튜브 이중범의 웹툰 스쿨이라는 채널에서도 웹툰 관련 영상들을 올리며 땡튜브로도 활약 중입니다. 존박이 뮤직하이에 고정 출연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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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내용 다 머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정말 한층 더 강력해졌네요. 와, 독해가 필요할 수준이까지 가군요, 네. 이제. 안 돼, 이 정도는 아닌데요. 사람이면 늘지 않아요, 보통. 이 정도는 아니라고. 오늘 유독 심한데? 네. 아, 제가, 네. 닥터 프로스트라, 콤프로스트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시리얼인 줄 알았다고 하시고. 그나마 좀 아까도 뭐 똑같은 얘기 한 건데, 네. 아이돌 분들이 나오면은 좀 더 신경 써서 있는데, 네. 아, 좀 읽기 싫었어요. 진짜 망이 아, 있는 아. 느낌이었어요. 어. 아, 닥터 프로스트라고 했었다고? 아, 닭냄새 난다고. 네. 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네. 아. 은근히 상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게요. 좀 읽어주시니까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네. 상을 받았거든요. 상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습니까?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상 같은 거 받으면 막 진열해놓고 막 그렇게 막 자랑심 뿌심뿌심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랑심 뿌심뿌심 뭡니까? 아, 제가 만든 거예요. 뿌심뿌심. 어, 보통 자랑하는 마음이 뿜뿜한다 뭐 이런 거. 아, 그만하고 싶었는데. 뿌심뿌심. 그 단어를 까먹어서. 아니, 제 장식장에는 네. 피규어들 있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아~ 상패는 저쪽 구석에 좀 있고요. 주로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아, 피규어. 아, 피규어 매니아예요? 아주 좋아하죠. 아~ 요즘 어느 쪽을 많이 모으시나요? 요즘에요. 만화가의 삶을 약간 느끼게 하는 컨셉이면 다 사요. 뭐 이렇게 죽어있는 야무치 이런 거 있거든요. 죽어있는 야무치? 그런 거. 예. 네, 네. 아~ 굉장히 레어템을 모으시네요. 어~ 그런 거 좋아합니다.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네. 아 그러면 저기 뭐 아키하바라라든가 그런 그 피규어의 성지 이런 데도 가끔 가시나요? 일본을 제가 많이 못 가봤고요. 네. 주로 한국은 국전이죠. 국전. 국전에 가서. 양재동. 네네네. 저도 가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요즘은 뭐 아마존으로 전 세계에서 사기 때문에. 네. 방송 많이 하신 땡마존으로 좀. 아, 죄송합니다. 네. 초보트를 이렇게 되냐. 네네. 아 저도 자주 가가지고 네네. 이렇게 향기를 한번 느껴보고 있고 통한 게 많아요 저랑 사실. 아 피규어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아니. 딱히 많이 사진 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요즘은 피규어도 막 좀 그런 걸로 재테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뭐 몇 주년 기념판 네. 이런 거 있으면 뭐 에디션 있어가지고 나중에 돈이 됩니다. 돈 좀 벌렸나요? 문제는 뭐냐면 네네. 저 같은 이제 마니아들은요 돈이 된다는 핑계를 사고 절대 안 팔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산으로 그냥 보유하시고 그렇죠. 부동산 같은 거죠. 실제로 가격 평가 가치는 엄청 습니까? 아직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아, 더 기다리면. 사실은 말이죠. 근데 그 컨셉을 좋아하시는 게 예. 죽어 있는 야무치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누가 좋아합니까? 죽어 있는 야무치 누가 살까요? 아 그거 한번 보시면 누구나 홀립니다. 아, 그래요? 어디에 올려놔도 웃겨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피규어 태클 하시는 분인데. 하지만 내가 산 것 중에 별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건 없다.
아직 없어요. 언젠가 오르겠죠. 25주년 카드캡터 체리가 좀 기대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꽝손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뭐 딱히 마피아. 사람 보는 눈도 없고요. 아 그래요? 아이템 보는 눈도 없습니다. 심력화 가셨는데? 아니 <일났네. 웃음> 이렇게 자존감이 없다고요? 아 자존감이 탄탄한 거죠. 아 탄탄한 난 잘 못하지만 괜찮다 이런 거죠. 아, 이게 자존감입니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진짜. 네. 자신감은 없지만 자존감은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요. 마피아 게임은 자신감이 더 중요한데. 네. 어떡하지? 저 자, 궁금한 게 있는데 뭐요? 그때 지니어스 때 네네. 같이 뵀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철마삼이 뭐죠? 문철마삼이요. 네네. 제가 탈락할 때 네네. 이제 당시에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마지막 기회로 무슨 게임을 시키는 게 있어요. 아 데스매치. 데스매치. 네. 그때 제가 12개의 지하철역 이름을 쫙 외워서 가려놓고 다시 말하는 게임이었거든요. 암기. 그때 첫 번째 4개가 문방구 앞 철물점 마을회관 삼거리였어요. 그래서 문철마삼, 문철마삼 이렇게 해놓고 딱 첫 번째가 까지자마자 마을회관이라고 얘기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사자성어처럼 전국적인 어떤 유형을 만들고 떨어졌죠. 그렇죠. 정말 들었지만 창피하네요. 아, 창피합니다. 지금은 외우고 있는데 왜 그때? 저 지금 12개 다 외우는 거 아세요? 몇 년 전인가 아시죠? 아, 진짜로요? 아, 근데 이게 자존감이에요. 아. 나의 흑역사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또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래요. 좋네요. 그건 사실 자존감이라기보다 그거 정신승리 아닌가요? 아, 예. 정신승리가 자존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 그래요. 나만 따뜻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좋아요. 오늘 마피아 빨리 발각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도 정신승리 하실 수 있을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유독 까시는 거죠, 저를? 여기요? 여기 치킨왕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게스트에게 유독 박하다 느낌이 그런 말씀인데. 아, 최근에 걸그룹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아. 사실 남자에서 나오면 이게 평균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원래 근데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 좀 심하게 한데. 네. 오늘 배영도 좀 심하네요. 왜 그러시는데요? 심한 병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네.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오늘 이종범 작가님을 보약 삼아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재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재물로 모신 거예요 사실. 재물로 모신 거예요. 이게 왜 하필 오늘이냐고. 그런 또 내막이 있었군요. 네.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네. 자, 이종범의 웹툰 스쿨 이거 기획 편집 뭐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저 쉬운 게 아닌데. 그럼 뭐 웹툰을 만화가 지망생 분들에게 이제 뭐 알려주는 건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그 다른 쪽 방송 작가 분들이 와서 들으시고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그죠. 그런 느낌으로 꼭 만화에만 국한되지 않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스토리텔링을. 네, 그렇죠. 사실 재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짜 훌륭한 스토리텔러 중에 하나가 배송자님이에요. 저요? 네. 스토리텔링의 원칙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원래 그게 자기는 네. 잘 모르는데 이게 네. 몸에 붙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훨씬 재밌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다 비결들이 있죠. 그 스토리텔링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원칙이 뭐예요? 일단 발음은 좋아야 되고요.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야, 완전 입구컷. 이런 거 입구컷 아닙니까? 아니, 웹툰은 뭐 저도 글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일단 맞아요.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전달은 돼야지 뭐 전달을 하죠. 스토리 라이터는 될 수 있는데. 하지만 텔러는 안 된다. 아, 근데 또 홍진우님은 네. 그 지니어스 프로그램 안에서 보여줬던 또 활약 자체가 엄청난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몸으로. 그렇죠, 몸으로. 자, 입국 불가라고 하신 분이고 스토리 월드에. 괜히 물어봤네요. 네.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오늘 마피아 좀 매운맛 느낌이 납니다. 네네네. 굉장히 날선 공방으로 매끄러네요. 서로를 많이 배웠고 이미 상처투성이로 시작을 하겠네요. 자,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네. 후속 작품 언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원고가 나와 있고요. 원고가 지금 4화까지 나왔는데요. 네. 한 8화에서 10화까지 나와줘야 연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의 임박했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상반기. 기대됩니다, 진짜. 뭐 주제 같은 건 물어봐도 되나요? 닥터 프로스트가 아직 안 끝나서요. 진짜 우려먹네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지금 거. 아니, 지금 신작 앞두고 있는데 우려먹는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콩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우려먹는데. 아, 제 의도가 아니에요. 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아유, 저도 제 의도가 아니고요. 사킨 콩.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가지고요. 다음에 끝낼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네. 사골 프로스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사골 프로스트요? 아, 그러게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말 고여있네요. 네. 네. 아, 그래요. 아. 홍준호 씨한테 낫도다. 아, 낫도 아니요.
너무 삭혔다. 오늘 낫도라고. 낫도. 아, 그렇군요. 아. 저만 그나마 신선하네요. 네. 많이 듣네요, 오늘. 그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피아 게임 룰을 설명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이고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 뽑기로 신분을 선정합니다.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 토크 주제가 똑같은 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 종이에는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는데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됩니다.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2명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씩 드립니다. 참고로 제작진도 시민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밸런스 패치를 위해서 게스트가 원할 때 취조권 또는 발언 금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아이템이 하나 추가됐고요. 스페셜 게스트 어드밴티지. 홍진호나 배성재 중 한 명을 골라서 1분간 취조하거나 한 명의 입을 1분간 막아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누가 마피아인지 맞춰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느끼시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 두 분께 글램핑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자, 마피아와 시민이 적힌 쪽지가 세 개가 있고요. 아직 뽑기도 전에 배송제다라고 하시면 뭐죠? 과연 오늘 마피아일까? 자, 일단 이종모 작가가 하나 먼저 하나만 가져왔어요. 물을 한 잔 크게 들이키시고 지금 뽑았습니다. 하나 뽑으시고 네. 자, 동시에 펼칠게요. 채팅창에 배송제다 이렇게 많죠? 자, 동시에 펼치면서 한 5초간은 응시를 해야 됩니다. 아, 마피아는 더 적힌 게 많아가지고 똑같이 출발하기 위해서 네. 볼게요. 네. 어마벨. 어차피 마피아는 배송제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내가 꼰대구나라고 느낀 거. 그렇습니다. 시민 딱 적혀 있고요. 네. 바로 밑에 토크 주제. 저는 오늘도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꼰대구나 느낀 점은. 오늘 이종범 작가를 좀 보약 삼아서 네.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네. 시민입니다. 오늘 근데 네. 오늘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라면은. 시민입니다. 네. 네. 홍진호 씨? 네. 시민입니다. 시민입니까? 시민입니다. 시민입니까? 시민입니다. 시민이죠? 시민입니다.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저 무슨. 아니, 너무 초보적인 방법이었나요? 무슨 발음 테스트 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냐고 하신 분들 있고. 아, 어마베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아, 깜짝 놀랐네. 이종호 작가님 너무 말 수가 없는데 지금 약간 막혀 어떻게 느낌이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네. 지금 화살을 돌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종이는 약간 좀 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 예, 예, 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자.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거? 이종호 작가님께 발언권을 일단 초반에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아, 벌써 아쉽게도. 네. 2부에 본격적인 게임을 해보겠고. 시작하자마자 2부에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초보적인 거를. 네. 네. 2부에 뵙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근황 토크를 너무 많이 했네. 아, 그렇군요. 근황 토크 너무 많이 했네. 당장 바로 얘기 많이 했더니 바로 2부구나. 아, 자, 기지개. 기지개 왜? 기지개 폈어. 뭔 소리야? 기지개. 심리적으로 기지개를 핀다는 건 약간 이 분위기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뇌에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거죠. 지금 여기에 불편한 느낌을 내가 좀 풀고 싶다 이런 무언의 표시 아닌가요? 그렇죠. 기분이 긴장한 거죠. 그렇죠. 네, 긴장한 거죠. 제시어가 있으면 네. 말을 할 때 그게 튀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이상한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 유익 있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부. 아, 역시 마피아 힘들어. 마피아 힘들어요. 사람들 속이고 막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요일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서력전을 펼치기 위해 2년 만에 억지로 끌려나온 지니어스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광고 나가는 시간에도 조금 그 눈치를 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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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간에 사실상 뭐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심리학과잖아요. 네. 역시 심리학과고 그게 이제 주제로 업을 삼고 막 직업을 삼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은 제가 쪽지를 볼 때도 살짝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아하. 관찰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첫 느낌에서는 첫 느낌으로서 저랑 배성재 아나운서 중에서 어떤 네. 것 같나요? 첫 느낌으로 홍진호 씨죠.
홍진호 씨? 왜냐면 기본적으로 딱 2부 시작합니다 하자마자 바로 기지개부터 피더라고요. 어허, 기지개? 뭐, 기지개와 하품 이게 이제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어허. 아, 이거 기본적으로 머리를 돌리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심리학과 교과서에 나온 행동을 하셨어요. 제 친구의 말이죠? 예. 제... 나오기 나옵니까? 아니,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기 중에선 이 친구도 많이 늙었어요, 지금. 네? 같은 나이끼리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동갑이야, 동갑. 아니, 지금. 네. 아니, 저 기지개는 아까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기지개는 좀 자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하고. 네. 아, 근데 저는 시민입니다. 사실 광고 나가는 시간에는 네. 기지개 얘기는 제가 먼저 꺼냈거든요. 그렇죠. 홍지호 씨가 배를 까면서 기지개를 펴시길래. 그렇죠, 그렇죠. 이종모 작가님께 네. 저 기지개 저거 약간 불안 증세 아니냐. 네. 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그걸 따라오셨어요. 아. 그래서 약간 저는 지금 이종범 작가님이 뭔가 그 방어 기제를 펼친 게 아닌가. 방어 기제. 방어 기제 심리학과 교수 뭔가서 나오죠. 응담을 해주면서 이렇게 네. 같이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그렇죠. 저번에 와서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당한 다음 느낀 게 있다면 네. 한 명을 찍고 그냥 가자 계속. 저게 무슨 심리학자입니까? 일단 한 명과 얼라인을 한 다음 끝까지 가자. 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전국의 심리학자 분들에게 뭐 컴플레인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리학도기 때문에 학사입니다, 학사.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도망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내다버린 4년이 되겠습니다. 4년, 4년과, 예. 4년과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등록금이. 아, 장학금도 없었습니까? 장학금 없었습니다. 아, 그냥 생돈으로? 생돈으로. 아, 수천만 원과 4년을 내다버렸다. 은행 돈으로 그냥 했죠. 아, 뭐, 그것도, 그것 때문에 계속 3년 동안 닥터프로스트 우려먹고 있잖아요. 아, 그건, 우려먹는다. 우려먹는다뇨.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소중한 작품인데, 우려먹는다뇨.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좀 말들이 다들 네. 심한 게. 그러게, 보통 심하네. 뭐, 잃어버린 4년이라든가, 네. 이런 그 정무적인 용어 있잖아요. 내다버린 4년 뭐야? 너무하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거는 연대 책임이냐고. 아. 네, 연세대 책임이라고 지금 할 수 있냐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밑뚝구뚝 얘기들이. 갑자기 거기까지 가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 목유욕이나 부모욕인데. 제 탓. 야, 아, 본인 탓. 아, 남 탓은 절대 안 된다. 자존감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 그죠. 본인이 네. 다 안고 계세요. 자, 지금 막말이 너무 오가서 제가 약간 좀 그 톤다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피아 게임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짬이거든요. 짬이잖아요. 짬밥. 두 분은. 두 분은 매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서로의 약점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게스트를 위해서 서로의 약점을 좀 말해줘요. 이 사람은 어떤 게 좀 약점이고 티가 난다, 이렇게.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먼저 말을 하자면은 배성전 아나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거의 안 해요. 오. 약간 보면은 아, 진짜 열 번에 한두 번 꼴로 실수하고 네. 나머지는 누가 봐도 시민인 것처럼 되게 좀 착한 척을 잘 합니다. 네. 아, 착한 척이요? 아, 지금 인성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인성이다. 아, 뭐, 찔의 어떤 그 그러니까.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표현의 실수가 있어요. 심이라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착한 척이라고 착한 척이라고 하니까 그건 나쁘다는 얘기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인신공격이 바로 들어왔는데. 아니, 저는 그 네. 개인적으로 지금 그 홍진호 씨가 왜냐면 제가 최근에 거의 한 두세 달 정도를 굉장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저를 갑자기 약간 축해 올려준 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홍진호 씨가. 아, 그러니까 양쪽의 약점을 말해달라고요. 홍진호 씨는 사실 기복 없이 아, 네. 항상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허. 강적이 나타나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꿀맛입니다. 흔들어봐요. 꿀잼이고. 오늘 근데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어? 왜죠? 강적이 어딨나요? 아, 이 아저씨 누구? 참고로 말하면은 네. 저는 100% 시민인데 네. 제가 요즘 폼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폼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한 6연승 7연승 하다가 끊겼고 어허. 그죠? 네. 일단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말이죠. 네. 뭐라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말이죠. 아, 네네네. 말꼬리를 너무 잡으시는데? 약간 저는 이종범 씨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죠? 왜? 의심스럽습니다. 의심도 더듬어요. 결정적일 때 더듬어요. 아니, 보통 아니, 거짓말할 때 말을 더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맨날 더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다라고 잡을 수가 없어. 아, 저도 오늘따라 제 혀가 말 안 듣네요. 오늘따라라니요. 아, 예. 아, 지금. 일단 저는 근데 네.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가 네네네. 좀 품에 안 좋아가지고 시민일 때랑 마피아일 때랑 약간 좀 티가 나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자주 봐가지고 느껴요. 근데 오늘 봤을 때 약간 좀 시민 같아요. 시민이죠? 전 아, 시민입니다. 딱 봐도 시민. 예? 전 시민이에요. 만약 그건 확신 못해요. 만약 들었어요. 그렇다면 전 정말 시민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초기 온대로 홍진호 씨를 몰고 갈 수밖에 없네요.
아, 저는 일단 반반입니다. 왜냐면, 반반이라고 갑자기? 아, 순식간에 반반으로 얼라이를 했어요. 아, 여지는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요, 입장이? 그렇죠. 입장이 빨리 바뀌는 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아, 진짜. 아, 이게. 네. 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오, 말씀하세요. 네. 네. 아, 무슨 말 하려고 자, 일단. 주제 한번 가보자. 주제 토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제. 주제. 주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뭐였죠? 꼰대라고 느낄 때였네요. 네. 꼰대라고 느낄 때. 꼰대라고 느낄 때. 자, 아, 지금 너무 저희가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과열되어 있었어요. 좀. 어, 나 때문인가요? 아니, 이게 웃긴 게 어제 그전까지는 과열이 돼도 네네. 정말 좀 마피아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네네. 추리하려고 막 하는데 오늘은 그냥 서로 막 디스하려고 바빠. 이거는 뭐 상처뿐이 네. 영광이 아닙니까? 아, 누가 이기던. 네네. 네네. 아, 채팅창에 배영은 올레이즈 꼰대, 꼰대 아닌가요? 이거. 아, 그러세요? 예? 그런. 아, 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저를 꼰대라고 얘기하면은. 젊게 살고 있죠. 우리나라 못 살죠. 네. 예. 저 정도면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꼰대 반대말이 뭡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젊은 사람? 편한 사수? 뭐 이 정도? 아, 편한 사수? 편한 사수. 예. 편한 사수란 말이 성립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 보통 이제,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 네.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편한 사수 군대에서 뭐 그런 게 낫지 않나. 예. 자 사수 참 편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게 바로 꼰대다. 내 다음 꼰대 내다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내다꼰 그래요. 자 저는 뭐 꼰대라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 네. 외래어 표기법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오목조목 지목할 때 아 이거 말이야. 아, 네. 그 안 하면 그건 직업 특성상 그렇죠. 직업 특성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축구 선수들이라든가 네. 뭐 제가 야구를 했거나 뭐 발야구를 했어도 선수들을 무조건 써놔야 되죠. 네. 그거는 제가 외래어 표기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축구 뭐 컬링 모든 선수들 네. 아. 제가 다 외래어 표기에 맞게 할 때 네. 자 채팅창에 지금 사실 지금 축구와 야구가 동시에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축구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국립국어원 흉내 낼 때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누가 봐도 시민이죠? 아 지금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 뭔가 튀는 단어가 없네요. 네, 저는 뭐 시민이에요. 네. 딱 봐도 아시겠죠? 저도 시민입니다. 근데 제가 딱 봐도 아시겠죠라고 할 때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둘 중에 좀 있었다고 하면 누굽니까? 네. 일단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다음은 홍지원 씨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꼰대라고 꼰대! 사실 그런 경우가 저는 거의 없긴 한데 워낙 저는 좀 이제 어리게 산다라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네. 꼰대라고 느낄 때 저는 제 나이를 일단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항상. 안 하는데 가끔 네네. 이제 어린 친구들 만나잖아요. 네. 이제 뭐 방송을 하러 간다든지 네. 어디 뭐 게스트로 나갔을 때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게스트 네,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를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너무 어려. 너무 어려가지고 네. 저랑 나이 차이가 막 띠동갑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유독 문득 아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나?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들죠. 아니 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꼰대라고 느끼지 않을 텐데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꼰대는 아. 꼬였네 지금. 꼬였어. 아 꼰대란 그 생각을 거의 안 들어봐서. 시나리오 쓰셨죠 네. 방금 시나리오. 아닙니다. 저도 시나리오. 저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 시나리오. 만화가에게 시나리오는 배성진님에게 야구 축구 같은 거예요. 아 뭐 그렇긴 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제작진이 눈을 깔았어요 지금. 네. 뭐 그런 뭐 압축법? 혹시나 뭐, 그러면 제 채팅창에 혹시 홍진호 꼰대란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단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또 그 단어를 네. 줄여가지고 쓰잖아요. 아 그런 거 못 알아듣네. 네. 줄임말. 줄임말을 못 알아듣네. 아, 줄임말. 압축법이 뭡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압축법. 압축법. 압축? 압축법. 합성어 저희 인정 잘 안 해드립니다. 군대에서 압축법 한 있잖아요. 군대에서요? 처음 들어봤는데. 군대에서는 뭐 압존법을 쓰지 압축법을 그렇죠. 쓰나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압축법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못됐나? 네네네. 잘못됐네. 게스트 하나 튀었고요, 저는 게스트. 뒤에. 네, 저도 게스트가 좀 튀었어요. 게스트 약간 그 대충 얘기했어요. 네. 게스트 막 이러면서. 일부러 묻어가려는 듯이 표현한 것 같아요. 게스트. 그렇죠. 게스트 있었고. 아, 진짜 오늘 이상하네, 뭔가.
아, 늙은 걸 꼰대라고 이야기했다고? 보통 약간 꼰대 뭐 이런 용어는 세대 차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한번 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꼰대라고 하면 네. 내가 옳다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옳다고 많이 믿으시니까 그렇죠. 나이랑 그걸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막 고집부리고 그런 요즘, 거 요즘은 왜 이렇게 젊꼰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지만 꼰대다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신 거 보면 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센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좀 숙연해지긴 하는데 고집이 센 편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저요? 네. 다짜고짜 뭐예요? 밑도 없고 끝도 없어. 아,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 자. 작가님은 언제 예, 꼰대 이종범 작가의 뭐 말을 들어보죠.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의에 입각하면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이 되게 많아지기 쉬운 직업이 교수예요. 교수. 제가 만화가만 교수. 하고 있다가 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부터는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원해서 뭔가를 알려줘야 될 때도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거나 내가 맞으니까 이거를 들어봐봐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 그러면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 나 지금 완전히 꼰대같이 말하고 있나? 아. 라는 위험의식이 들죠. 위기의식이 들고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말이죠. 뭐 교수님 같이 약간 사회적 지위가 좀 올라갔을 때 네네. 그럴 때는 약간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좀 틀린 거 인지하면서도 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수업 중에나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뭔가 틀릴 것 같을 때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게 빠른 사과. 빠른 사과랑 빠른 인정을 일부러 의식을 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야, 그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네.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러신 적이 진짜 있어요? 네? 그러신 적이 있어요? 거의 매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채팅창의 꼰종범이라고. 꼰범.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쭉 했는데 결국은 해답은 꼰종범이라고. 지금 제가 말한 것도 네. 가르치려고 드네. 위축될 수 네. 있죠. 네. 아, 그게 꼰대다라고 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직업 특성상 네네. 그것은 이제 채팅창도 아까 쓰셨는데 패시브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가르치는 게 직업이니까. 예. 그죠. 그거 뭐 이렇게 작가한테 왜 이렇게 자기 표현을 많이 해?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직업 특성인데 조심해야죠. 항상 네. 경계를 해야죠.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교수님은 그래야지. 라고 하신 분. 홍진호 씨한테 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살아?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뭐, 직업인데. 그렇죠. 옛날에. 그쵸. 할 때, 한창 게임할 때. 그런 거. 맞는 비유인가요? 요즘도 합니다. 아닌가요? 자. 꼰대 토크를 해봤는데 자 청취자분들이 골라주신 예상 지시어 리스트를 네. 이종범 작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봐도 돼요? 저만 네. 보는 거예요? 아, 같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저는 필기를 또 해가지고 네. 일단 뭐 장학금, 외래어, 야구, 오목 내가 은행이란 말이야? 아, 난 은행 돈으로 라고 지금 평소에 나서 장학금, 외래어 아, 오목? 웬 오목? 오목이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오목이란 말을 언제 했나? 그러니까요. 오목조목 이런 거 아니에요? 오목조목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거는 인정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게 진짜 제시였으면 완전 만렙인데 저 그런 추한 짓 안 합니다. 그런 추한 짓 안 해요. 네. 네. 띠동갑. 저도 약간 띠동갑 아까 전에 살짝 귀에 남았거든요. 이 홍진호 씨가. 띠동갑이란 말 했나요? 띠동갑. 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라는 전형적인 꼰대의 단어를 써가면서 띠동갑을 넘는 게스트를 만나면 나이 차이 많이 날 때 게스트도 좀 걸렸고 아닙니다. 전 진짜 아니에요. 저도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걸렸네. 은행은 언제 얘기하셨죠? 이종범 작가님. 제가 그 등록금 얘기할 때 장학금 못 받았냐고 해서 장학금. 은행 돈으로 다 다녔다. 어허. 이제 학자금 융자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느낌 왔어요. 이거는 약간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네네. 제가 가끔 오는 촉이 있거든요. 일단 논리가 없으니까. 네. 아니 들어봤어요. 아, 네. 네. 제가 말 말이죠. 지금 약간 한 70% 확률로 네네 70% 확률로 배성재 아나운서가 합격합니다. 저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이 사람이 진짜 촉이 왜 이래. 저 지금 약간 뜬 게 봤어요. 왜요? 일단 저는 시민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항상 하시고 네. 일단 이종범 씨가 네. 작가님이 일단 시민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들면서도 저는 100%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가놓은 관점을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네. 누가 마피아일까 하다가 이게 어려우면은 네. 전 시민이니까 누가 좀 더 시민 같을까 이거 봐보면은 네. 아 그럼 이종범 마피아 찾기 힘드니까 시민을 찾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시민을 찾는 거예요 전 지금. 지금 자강두권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자강 두꼰이 뭐야? 아, 자존심 한 두꼰데. 자강 두꼰이. 아, 네. 자, 지금 전형적인 홍진호 씨의 얼라이 요청에서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만. 네. 홍진호 씨의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지금 저한테 아, 네. 방금 얼라이를 신청한 거. 그렇죠. 제가 예. 살짝 흔들리긴 했거든요. 홍진호 씨의 게임의 귀재는 타이밍입니다. 아, 타이밍이 들어와요.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이 가면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고. 네네네. 네네. 근데 저의, 제 입장에서는 네네. 처음에 저를 공격하다가 네. 저에게 얼라이를 딱 신청하는 순간 제가 흔들렸어요. 그렇죠. 아, 이게 타이밍이라는 이게 타이밍이죠. 제가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홍진호 씨를 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처음에 두 분에게 네.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죠. 서로가 약점을 알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그동안 내가 굉장히 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게스트인 저를 보약 삼아서 재물 삼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제가 아니라 홍진호 씨를 지적했단 말이죠. 그럼 네. 제가 못 보고 있는 뭔가를 봤단 얘기예요. 아, 그런 면에서 이 촉을 믿는 거죠. 그건 말이죠. 약간 작가님이 지금까지 이 마피아 게임을 계속 아, 안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마피아 게임을 지금까지 한 10번 했다고 치잖아요. 10번 중에 10번은 초반에 무조건 저 공격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약간 저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네. 아, 그거는 사실 그 초반에 그냥 찍은 거고요. 아, 네. 예. 무조건 저 찍으려고 그냥. 초반에.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촉이 왔어요. 그래요? 네. 홍진호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홍진호의 그 축구로 치면은 75분쯤에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홍진호는 지금 시간이 이제 2부에 거의 3분의 2 지점이 끝나갈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동공을 보고 있어요. 저의 동공?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네. 진짜 배정지 않아서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표현 안에서는 제가 지금 어? 본인이 마피아한 거 제가 지금 눈치챈 거를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시키는지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지금 이중문 작가님을 설득시켜가지고 저를 보려가려고 제가 상황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홍진호입니다. 네. 이게 바로 홍진호예요. 제 거 주워 먹지 마세요. 뭘 주워 먹기를. 자, 홍진호. 아. 일단 게스트를 위한 취조권과 발언급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네. 못 쓰겠네. 누구에게 취조를 하거나 발언금지를 시키시겠습니까? 아, 어려운데요? 홍진호 씨 발언 금지권. 아, 발언 금지권? 홍진호 네. 씨의 발언을 금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네. 나 이에서 네. 말을 하지 말라고. 자, 1분 동안 발언 금지. 시작. 네. 자. 저를 얼라이로 삼으셨던 이유가. 아, 저는 얼라이로 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진호의 압제를 이제는 끝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홍진호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외에 혹시 홍진호 씨가 의심스러운 이유가 또 있나요? 네. 한 두 개 정도 더 있으면 시원하게 갈 텐데. 아, 두 개나 돼야 된다. 안 되나, 안 되나? 하나만 더 있어도 돼. 사실 시원하게. 이게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 하나도 간신히 건드는 건데. 아, 그렇군요. 홍진호가 일단 기지개를 피면서 뭔가 불안 증세에 호소한 거를 포착을 했고요. 불안 증세? 네. 그러다가 축구로 치면 75분에 해당하는 타이밍에 홍진호가 결국 들어왔어요. 네. 네. 홍진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항상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7-3으로 얘다. 제가, 네. 제가 사실 진호, 진호 씨가 네. 다리를 떨거든요. 원래 그렇죠. 원래 다리를 떨어요. 근데 오늘 다리 하나도 안 떠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안 떨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식하고 있을 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다리를 떠는 사람이 의식하고 있으면 안 떨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제가 의심이 됩니다. 네. 뭐예요? 1분이 끝났다니. 아, 1분이 끝났습니다. 아. 자, 아, 저희가 얘기하는 네. 거를 마피아의 홍진호 씨가 쭉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갑자기 지금 다리를 떨어요? 뭐 안 떨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예. 제가 다리를 떠는 거는 기분이 네. 좋아서 떠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평상시 올 때 아이돌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제가 지금 몰리고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몰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어, 그래요? 누가 봐도 몰리고 있잖아. 작가님 저라고 생각해요? 나 처음부터 그랬잖아. 2분 보소. 지금 홍진호 씨가 굉장히 네. 발각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네. 다리 떠는 거 멈춘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저는 일단 100% 시민이고, 네. 저는 시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은,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를 제가 설득시키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이중범 작가님을 저는 설득시켜야 되는데, 네. 왜 저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일단, 네. 누구를 지목하기 위해 말을 하기 전에, 네. 순간적으로 위쪽을 보시거든요? 위쪽이요? 위쪽, 예. 위쪽을 보세요. 근데 위쪽 왼쪽을 보세요. 그럼 운해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운해를 쓰고 있다. 네.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운해를 쓰고 있다 말은 논리적인 것보단 감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감각적으로. 평소에 누굴 싫어하겠어. 그래서 배성재 아나운서를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느낌 왔어요. 제가 봤던 말이죠. 네. 이런 말 그냥 하려고 신나게 짠 거예요? 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 3천만 원 들여서 요거 하나 건졌는데 뭐 알 수 없어 써야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홍진호 씨 쪽으로 사실 쏠리면서도 네. 이종모 작가에 대한 의심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걸요? 홍진호 씨가 마피아일 경우에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 평소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볼 때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저기요. 지금 무조건 편 들어주면서 비행기 태우는 거야. 비행기 태우는 거야. 비행기 우쭈쭈 그러니까 홍진호 씨가 이거 보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애기예요? 그만해. 내 말이 제가 애기니? 내가 애기야. 왜 나를 우쭈쭈 해줘? 소신 있게 하세요. 어? 야 진짜. 아, 저번 주에 NC야 그분은 완전 제 소신 있게 했는데 나이 먹고 왜 그래요 지금? 아니 무슨 나이 고 인신공격이 게스트 인신공격을 아 진짜? 게스트 인신공격을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 개 했어요. 친구라 하면서 야 레알 친구네요. 아니, 아 정말 너무 네. 너무 유쾌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게스트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홍지호 씨 선을 넘었어요. 아닙니다. 채팅창에 아 이게 바로 꼰대라고. 아 역시 나이 먹고 왜, 저 나이 먹고 왜 그래요란 말 한 3년 만에 처음 들은 거. 나이 먹고 왜 그래. 아 그냥 아 왜냐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저 시민이거든요. 너무 시민이야. 좀 억울합니다. 정말 홍준호 씨 오늘은 잡혔어요. 억울하고 오늘은 이거, 제가 잡았어요. 이거 하나 있어. 네. 저는 사실상 배성재 아나운서의 단점을 못 잡아요. 왜냐면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말씀을 잘하잖아요. 아나운서니까. 네네. 그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대조적으로 잘 못해요. 그거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돼. 불리한 상황 왔을 때 네. 저는 약간 항변을 못 하고 이런 상황 왔을 때 굳히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제가요? 네. 요즘 저의 혹시 예습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저의 최근 폼은 거의 똥망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를 축해 올리시는 게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역시 말씀 솔직히 잘하시고. 솔직히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제일 의심스러운 행동인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조심스럽긴 한데 이 정도로 네. 절박하면 사실 흔들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항상 흔들린다고요? 흔들리는 건 사실 이 정도로 절박하면 솔직히 배성재 아나운서가 말 잘하는 건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최근의 방송을 제가 내세우는 건 제가 내세우는 거는 네. 진정성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진짜 이런 드라마요. 귀 열고 잠깐 저기 오늘 오늘 저희가 지상 과제. 네. 1번 신분 이런 거 없죠. 이미 저희는 네. 남자이기 아, 때문에 네. 오늘은 승리가 목표긴 합니다만. 아, 그죠. 오늘 그 위에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추해지지 말지. 아, 저 추해졌나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때 추했습니다. 전 진심만 얘기합니다. 굉장히 추했기 때문에 그때 네. 아 근데 진정성 나오니까 확신이 네. 드네요. 예전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성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못 믿겠어. 이미 추하다고 무슨 말을 못하게 이렇게 말아버리네. 아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형들 겁나 추해. 이미 겁나 추하다. 우리 이미 셋 다 추한가요? 자 점잖게 갑시다. 저는 정말 시민이고 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예전에도 이렇게 저한테 완전 몰려가지고 네네. 구치기가 된 적 있어요. 네네. 완전 논리적으로 완전 구치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진정성 있게 말하니까 그때 게스트 한 분이 어?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반전으로 그냥 배성재 아나운서 바꿨거든요. 와 이거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였어요 그때. 이거 지난주에 이거, 제가 했던 이거, 얘기를 지금 이거 일주일 만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팩트 홍진호 씨 거짓말인가요? 오늘잖아요. 오늘 추한 것 같습니다. 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써먹고 그대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지금? 네. 와 근데 오늘 아까 배성재 아나운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 아 써먹은 거 맞죠. 인정합니다. 사골콩 보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복붙이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습을 자세히 해오지 못했는데 네네. 제가 처음 나왔을 때랑은 약간 룰이 바뀐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전 방송을 하나 정도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봤던 게 뭐냐면 네. 홍진호 씨가 마이너스가 꽤 쌓여있을 때였습니다. 마일리지가 그때 그 마이너스가 상당히 신경이 거슬렸나 봐요. 아하. 탄감 받으면서 굉장히 이뻐더라고요. 그때 있었죠. 네. 그래서 상품권을 걸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본인을 내가 네. 믿었어요. 네네. 그 결과 사실 본인이 마피아였는데 내가 속은 거야. 그럼 본인이 이긴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상품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아 저게 줄 수 있는데 말이 길어지네. 네, 이렇게까지 물어보면은 너무 이거는 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 저희 그 상품을 네. 걸고 다시 뭐 이런 딜은 못합니다.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네. 저희 베텐 MT 가서 많이 하는 게 그 제가 마피아면 따기 때리세요. 뭐 이런 거. 아, 그죠. 저를 차세요. 뭐 이런 거는. 아까 뭐 저희 노로리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노동. 네. 아, 마음에 경중을 보기 위해서. 제가 마피아면 10만 원 줄게요. 뭐 안 주면 그만이지. 뭐 제 상품권.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고. 난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저 이거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네. 그거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본능적인 진심인가요? 아, 뭐 뭔 소리야 이거. 그거 TOT라고. TOT요? T 모브 더 텅이라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TOT요? 순간적인 말실수가 본심을 드러낸다 이런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TOT. 네, T 모브 더 텅. 혀 끝에 있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그렇죠. TOT는 원래 그 채팅용으로 우는 용어인데. 그렇죠. 근데 말실수.
지금, 지금 오늘 승패와 관계없이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응? 아 승패? 예. 뭔 소리예요? 승패와 관계없이 아, 저 이기고 싶어요. 개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 티오티 우는 게 나 여기서 티오티 우는 건 제 전문 분야예요. 사이버 채팅 제 전문 분야라고요. 사이버 채팅창이 뭐예요? 사이버 채팅 사이버 채팅 사이버 채팅창이 뭐예요? 지금 언제적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름 그쪽 선구자인데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선구자. 아 인정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이미 셋이 다 취해졌으니까 아, 네. 남아있는 건 승패밖에 없네요. 네. 아니 진짜로 근데 오늘 저 시민이고 사이버 채팅 사이버 채팅창이란 말 진짜 아 진짜 아. 한번 진짜 소신껏 하세요.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소신껏 하시고 배성준 아나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굳히기랑 어? 이것 봐라 해가지고 그 상황을 되게 잘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순간 저로 되게 잘 몰았어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그 타이밍이 타이밍이란 말이 너무 저를 흔들었어요. 배성준 아나운서가 그 타이밍 저것이 홍진호다. 근데 말이죠 배성준 아나운서가 평소에 이런 말 안 써요. 홍진호 타이밍이다. 그리고 뭐 홍진호가 뭐 어? 이거 어, 말하기 전에 허공 쓴다. 오늘 거의 다 처음 쓰는 말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피아니까 지금 이것저것 상황 다 이용해가지고 많이 만든 거예요 지금. 타이밍. 아 타이밍이요? 네. 아 그 공격과 동시에 용어까지 썼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천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네. 요즘에 굉장히 감이 좀 돌아오고 계시다길래. 아, 감이 아직 하나도 안 돌아왔고요. 네. 저는 지금 홍진호 씨가 마피아라는 가능성 90% 봅니다. 저는 말이죠. 네. 100%예요 지금. 100%? 100%예요. 아, 근데 100%는 100%예요. 마피아라는 얘기입니다. 홍진호의 100%보다 배성재 씨 70%가 더 믿음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하죠. 아까 배성재 아저씨가 아, 맞습니다. 아저씨가 아저씨예요. 우리 25년 한 두 달치를 한꺼번에 써버리셔 가지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네네. 초반에 한번 이제 가요. 뭔데요? 예. 오늘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제물로 부른 거다. 오. 정말 잘 휘둘리시네요 배성재 아나운서한테. 아, 그거 휘둘린다고요? 이렇게 귀 오른쪽은 얇고 저한테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아니, 정말 지금 저를 설득하려는 거 맞아요? 아니 정말 심리학적으로 꽝이네요. 설득도 안 되니까 이제 공격해야죠. 아, 지난주에는 가지지 못할 그러더니, 거면 부시겠다. 지난주에 형이라고 하더니 이번에 아저씨야. 아, 막말 진짜. 와, 인성력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너무 지금 억울해서 그래요. 진짜. 저 어느 라디오 게스트 가서 저런 표현 들어보고 처음에 나도 집에 가면 누구 아들이고 사랑받은 남편인데 와 오늘 굉장하네요. 예, 좋습니다. 아주 오늘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일단 한번 근데 한번 예. 아직도 모르니까 예? 1차 한번 가보고 아직도 모른다고요? 아 모르는 거죠. 또 갑자기 우리 마피아. 작가님이 우리 이종문 작가님께서 막판에 각성해가지고 어? 생각해보니까 배성재 아나운서가 막 피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 희망을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거죠 항상. 네. 자 인신공격할 때는 급할 때지라고 하신 분이 그렇죠. 급할 때 인신공격하고 네. 아쉬워지니까 믿는데 또 자 오늘 난타전이라 재밌었다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오늘 결과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1차 지목 하나 둘 셋 하면 네. 손가락을 밝히면서 이름을 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홍진호. 네, 홍진호 씨가 지목됐습니다. 네. 이종구 작가님. 네. 네. 홍진호 씨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신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모든 게요? 모든 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중간에 확신을 처음에 의심을 시작했던 건 저를 공격하려는 의사를 충분히 보였던 배성재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로 홍진호 씨를 공격하길래 시작됐는데 네. 들어봐요. 시작했는데 반말하신 거예요 지금? 뭐 아저씨라 그랬는데 뭘? 알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네. 시작했는데 예. 제가 기억하는 홍진호 씨가 네. 물론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안전행동이라는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안전행동이 뭐죠? 안전행동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게 네. 뭐 예를 들어 입을 가리거나 코를 긁거나 다리를 떨거나 그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골고루 있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몸가짐이 조신해졌지? 이런 거죠. 임자를 오늘 만나셨어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임자를 만나셨어요. 자 작가님. 제가 역시 내생남. 작가님 제가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까지 다 말했다가 네. 결과 나오는 순간 네. 또 진짜 멍청이 돼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아,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죄송한데 비방용으로는 잘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 웃는데 뭐예요? 아 뭐 소리야. 아, 그냥, 와, 진짜. 잠깐만. 나 순간 되게, 약간 불안해졌어. 아, 왜냐면, 저기. 지금 4년 만에 다시 나왔다고요? 네. 2년 만에. 2년 만에? 그걸 지금 바꾸려고 나왔는데. 근데 진짜 맞는 게 아닌 게. 제 조심하세요, 그거. 내가 제일 그거.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헛다리, 집는 애. 지금 완전 헛다리예요, 지금.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네. 또 이종범 전문용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헛다리다. 뭐요?
저 말이 약간 날 각성시키는데. 이거 말이죠. 정말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 2년 다 하면은 오늘도 그러면은 다음에 못 나와요 이제. 홍진호 씨가 오늘 귀엽습니다. 정말 인신격 카드를 네. 석 달치를 몰아쓰고 계신데. 저희는 말이죠. 정말로 지금 진심으로 네. 제가 가슴 보여드릴게요. 제 가슴 진심으로. 아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보여준대요. 보여주면 너가 지목. 오늘 홍진호 씨 그 졌지만 추하다. 아, 네. 저요? 이랬는데 내가 이쪽에 붙어서 만약에 네. 배선재 씨를 지목했어요. 네. 그게 그런데 홍진호 씨야. 그럼 진짜로 심리학자 성공인 거죠. 아, 저 진정성을 알아보다니 역시 심리학자 아닌 거죠. 그거는 정말 마지막에 네. 제대로 와. 추한 모습을. 아, 아니죠. 지금 현재 스코어 추한 거 랭킹 1위 홍진호잖아요. 자, 네. 네. 랭킹 1위로 바로 올라서. 저는 정말로 있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순간 정말 바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세요. 이 정도로 절박하다고? 네. 홍진호는 게임을 위해서라면 저는 선택권 네. 이거보다 더한 모습을 아닙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 어머나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친구는 버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친구의 이미지가 망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걸 보니까 네. 아니에요. 너무 2년 만에 나왔는데 네. 갑자기 나를 위해 주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홍진호 씨 정치인 같습니다. 아, 무슨 네. 말씀이세요? 네. 네. 진짜 오늘 정치인 정치인 같으세요. 오늘 만약에 진짜 배성재 씨가 마피아다. 네. 그럼 저는 2년이 아니고 네. 죽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종무 작가님, 저희는 존방의 뮤지카에서 매주 보는 사이. 그러니까 힘들죠. 예? 오늘 만약 배성재 씨가 네. 진짜 마피아면 네. 매주 화요일이 매우 지옥 같을 거예요. 얼굴 볼 때마다. 물론 저는 이종범 작가의 가능성이 10%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홍진호다. 네. 홍진호의 저런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네. 한번 상황을 역시 잘 만드네요. 네. 저거 지금 약간 자포자기한 사람의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자, 최종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지목 갑니까? 와, 진짜 네. 떨린다. 마음 잠깐만요. 홍진호 씨는 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전 100%입니다. 100%예요, 심지어? 100%예요. 네. 아, 진짜? 전 100%입니다. 아, 오히려 저도 마피아 아니고선 저런 비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100%입니다. 자, 이름은 작가님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네. 딱 30 동안만 손에 가슴을 얹고 정말로 내가 이제 아니 홍진호 씨 아, 왜요? 너무 꿀인데요. 아, 지니어스의 홍진호 어디 가고 아니 좀 안쓰러워서 지금 이렇게 체포 당연히 직전에 아 근데 진짜 추한 모습의 홍진호만 남은 겁니까? 아 그냥 가요 천하의 홍진호가 문철마상 7회전 탈락자인데 나 7회전 탈락자인데 지금 우승자 아니 저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신이 걱정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저 오마가 없어도 돼요! 홍진호 저를 걱정하던 분이 걱정하면 믿음을 갈 텐데. 아, 갑자기 왜. 알겠습니다. 아시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상황. 진짜로? 네. 받아들인다고요? 인정할게요. 지금 보니까. 인정이다. 네, 저희 본인 마피아다.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 진짜요? 아, 저 마피아 아니에요. 저 신민입니다. 마지막까지 우겨야 정상인데. 자. 아니에요. 받아들인다고요? 네. 저게 바로 마피아죠. 제 진정성을 보여드렸지만은, 이 진정성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이거 내려놔버리는 순간에서 약간 뭐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 누구 택해도 저는 후유증이 끝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종범 작가님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때 이말에 당했죠. 이 말이죠. 배선재 씨네요. 네. 저라고요? 네, 배선재 씨네요. 야 역시 진심을 알았습니다. 역시. 아니 이렇게 심리학자 맞네. 아 진짜 역시. 어 서울대 아 연세대인가요? 아무튼 아무튼 야. 야 아, 정말 맞아. 농담이에요. 진짜. 뭐라고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아, 근데 고민된다, 이거 정말. 아, 진짜 이 친구 없을 수 없네. 아, 진짜? 아, 여기서 홍진호 씨의 남은 추함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아, 전 진짜. 네. 아, 나 진짜 정말. 이 다음 프로에서 굉장히 네. 지적이고 조용한 이미지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 망가졌어요. 화요일에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요일이니까. 아, 그렇구나. 예. 다행이네요. 자, 최종 지목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피아. 아, 진짜.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아. 자, 드디어! 오! 이거 뭐야! 네. 잠깐만! 아니, 드디어! 잡아냈다. 네. 자, 여러분, 마피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써서 보내주시고, 지시어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홍진호 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내가 잡히다니. 아, 그렇게 기회를 얻건만. 아니 나 틀린 그 유튜브 나 틀렸구나 것 같은데 어? 아, 뭔가 싹 지금 서늘한데요 약간 서늘한데 원래 광고 들어가면 다 그래요 서늘한데 광고 들어가면 다 서늘하지만 또 정체를 밝힐 때는 바로 알게 됩니다. 아 완전 서늘해 완전 서늘해요. 아이 자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는 어떨까.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자, 홍진호 씨가 마피아로 지목이 됐는데요. 지금 뭐 채팅창 보내기는 어떤가요? 지금요? 네.
채팅창 분위기는 정가요. 네. 내가 잡히다니라는 마지막 단말마에 홍준호 씨 비명에 모두가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서늘하게 꽂히네요. 전 정말로 작가님의 이미지를 위해서 네. 전 이미 망했어요. 뭘? 이미 베텐에서만큼은 전 이미 망했어요. 홍신님 가했습니다. 전문용어 다 말하고 헛다리 짚는 걸로 유명합니다. 허당이죠, 허당. 말은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10%의 가능성 중에 시나리오 하나는 지금 머릿속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시나리오. 아, 물론 제가 아니라면은 네. 작가님이 마피아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와서?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오늘만큼은 배성재 아나운서 마피아로 생각해요, 진짜. 이종범 작가의 가능성은 아예 없다? 없습니다. 어, 원래 이거. 이래서 저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가, 듣고 싶어요. 광고 끝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토크네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네. 바꿀 수 없나? 자. 정체를! 밝힐까요? 밝혀주십시오. 나 완전 어리둥절. 나 완전 어리둥절인데. 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에이, 짭짤해. 이럴 수가. 자, 저 홍진호는 마피아가 마피아가 아닙니다. 마피아가 제가 마피아입니다. 아이 내다버린 4년. 어 배포로 그렇게 기울여도 내가 어 나도 막 대박이다. 그때 나 듣자. 내가 와 내가 역시 보약이었어. 자 재물 재물 맞네. 재물 맞아요. 내다버린 4년. 이제 앞으로 저는 2년 동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서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 그래서 배순재님께 보약을 드렸다니 어떤 식으로도 정신 승리가 안 돼요 이거. 나 오늘 완전 자존감이 그 뭐고 다 떨어졌어. 아, 정말. 전 정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홍진호 씨, 네. 여러분 재밌었어요. 아, 예. 정말 떨렸어. 최선을 다해서 추해 보았습니다. 올해처럼 추한 건 참 4년 만에 처음이네요. 야. 3천만 원짜리 4년근 약제라고 하십니다. 아, 난 궁금한데 지시어 뭐였어, 지시어? 아, 지시어는 발야구였습니다. 발야구? 진짜 몰랐어. 좀 이상했어. 진짜? 섞었어요. 채팅창에서도 발야구 이상한데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워낙 제가 공격받아가지고 이걸 탈출하려고 막 이제 공격 못했는데. 미안해, 친구야. 아, 근데 평소에 정말 칭찬이 요즘 말 안 됐나 봐요. 나 못 들어봤어. 배성재 아나운서가 딱 정말 우쭈쭈 해주니까 하늘 막 날라다니면서. 아, 끝나고 아직도 인신 공격입니까? 아, 너무 이제 그 좋아하세요. 아, 근데 정말 화요일마다 어떻게 뵙죠? 아니, 화요일마다 저는 이제 승리감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은 게임일 뿐. 이라고 정신 승리해도 안 되네요. 와, 진짜 안 된다. 예. 아, 근데 비행기 잘 타시더라고요. 나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는데. 예. 아, 근데 오늘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이지만은 네. 또 잘했어요, 근데. 잘한 거 맞죠? 제가 근데 마피아. 내가 멍청인 거. 아, 저는 자주 봤으니까. 자주 봤으니까 순간적인 촉이 왔는데. 실수가 있으면 제가 그걸 꼬집어가지고 이거 막 공격하려고 했는데 실수는 안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타이밍 얘기하는데 완전히 말려들었어요. 그렇죠. 역시 상황 잘 만듭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뭔가 전문용어를 얘기할 때는 제 귀가 그걸 듣고 믿지 않아야겠어요. 오늘 전문용어 많이 얘기하셨죠? 네, 안전행동, 팁 오브 텅 이런 것들 홍진호 씨에게 딱딱 들어맞았는데 나 또 불렀으니까 뭔가 분량 뽑으려고 얘기했는데 다 허당이었어요. 뭐 다리를 뭐 안 떨고 있냐니 뭐 기지개편이 뭐 말하기 전에 뭐 왼쪽 허공을 뭐 이게 뭐 상관이에요 이게 뭐 그게 아마 은혜를 썼다고 무슨 예. 쓸모없는 전공이 제일 제가 죄송한 건 존박의 네. 뮤지컬입니다. 네. 이러고 가가지고 심리학 사연 풀어줄 거 아니에요. 어떡하죠? 저기 존박 씨 진짜 미안해요. 나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채팅창의 심리학 그 피규어 심리학 연구하냐고 하십니까? 아, 사람 심리 너무 어려워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네. 죽어있는 야무치가냐 오늘은 죽어있는 이종범 작가 죽어있는 문철마 쌤입니다. 네. 아.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도 레전드급으로 재밌었다면 그걸로 괜찮습니다. 어, 즐거웠어요, 오늘. 나만 안 괜찮으면 되지, 뭐. 자, 감사드리고, 네. 교수님 강의 평가 기대하세요라고 하십니까? 야, 너 누구니, 보빈니? 아, 네네. 자, 오늘, 배텐 청취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이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꼭 다시 뵙고 싶어요. 다시 다룰 거예요. 4년근 홍삼. 아, 4년근 홍삼. 네. 2년 뒤에 상처가 나을 때쯤에 불러주시면 네. 한 번 더 약제 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홍진호 씨는 여전히 날 서 있는데. 아,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오랜만에 승리 거뒀어. 아주 그냥 꿀잠 자겠네요. 아이고야.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아, 이야, 너무 잘한다, 역시. 아, 근데 초기 100% 와가지고, 아, 이거 100%다. 나는 상대 시켜주지 그랬어.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했는데요. 이러면 그 지도 탓에. 아, 웃겨. 아, 오늘 근데 재밌게 나왔나요? 아, 웃겨. 네. 너무 재밌어. 죄송해요. 나만 막아주지 뭐. 아, 너무 웃긴데? 아니에요. 재밌었으면 됐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황을 가만 들어가지고. 나는 설득해 주지 그랬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진정성뿐이었어. 진심 어린 인신공격. 네. 진심 어린 인신공격. 정말 잘하시긴 하네요. 쏜다. 진심 어린 인신공격. 진짜 다 끌어낸 것 같아. 아, 아, 멍청이도 나오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생방 아니세요? 네, 오늘 생방. 아, 이따 인사. 멘트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인사드려요. 게임은 게임이게. 아, 사진 찍을게요. 어, 네. 어, 자, 지니어스 느낌으로. 자, 지니어스 게임 뭐야? 아, 이거 한 줄 간만한 거지? 다 멋있게. 아, 멋있게? 하나, 둘, 셋. 근데 돈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한번. 웃음> 오빠 좀 앞으로 오시면 돼, 오빠는. 하나, 둘, 셋.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에 믿어볼 걸. 고생했어, 고생했어. 마지막 순간에 믿어볼 걸. 잘했어. 아니, 안 돼. 성지형이 너무 상황 잘 만들었어. 맞았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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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릴게요. 이제 물 떠가도 웃겨. 지금 어디로 가? 아니, 집에 가야지. 알았어요. 여러분, 생방 곧 시작합니다. 아, 다행이다. 이거 청취해줘서 딱 전화할 건데, 내려면 나와야겠어. 너무 시끄럽지 않나? 아니, 아니. 이제 우리 땡큐브는 유튜브는 괜찮아. 어? 이재성 골 어때? 2대1이에요 지금. 후반. 예, 끕니다. 이재성